설 연휴 귀경길 최적의 날짜와 시간은 2월 2일부터 4일 오전 7시 이전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SK텔레콤은 자사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이 5년 동안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 서울에서 부산과 서울에서 광주 교통량은 설 연휴 기간 오전 7시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해 오후 2시 최고조에 달할 예정입니다. 오후 6시 이후부터는 교통량이 서서히 감소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교통 정체가 심한 2일에서 4일 중 오후 12시부터 2시 사이에 출발한다면 부산까지 6시간, 광주까지 5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같은 기간 오전 5시부터 7시 출발보다 부산과 광주 모두 1시간 30분이 더 소요됩니다.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시간은 설 당일인 5일 정오로 알려졌습니다. SK텔레콤은 역귀성 차량과 나들이객까지 고속도로로 몰리면서 상하행선 곳곳에서 정체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은 상하행 양방향 모두 8시간 이상, 서울에서 광주 구간도 양방향 모두 6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시 소요시간 대비 약 3시간을 더 도로에서 보내야 하는 셈입니다. 특히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은 귀경길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는 6일 오전 7시부터 교통량이 늘어나 정오에 가장 혼잡하다는 분석입니다. 정오에 출발한다면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7시간 10분,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6시간 20분 소요가 예상됩니다. 설 당일인 5일 서울행 고속도로 정체 구간과 시간 예측에선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오전 11시에서 오후 7시 사이, 한남IC에서 영동 1터널, 70물류IC에서 언양휴게소, 양산IC에서 부산티지 등 226km에 걸쳐 평균 시속 50km 미만의 정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창JC에서 월곡JC, 안산JC에서 부곡IC, 신갈JC에서 여주JC, 원주IC에서 평창IC 등 105km에 걸쳐 정체가 있을 것이란 예보입니다. 교통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설 당일 귀경길의 경우 경부고속도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200km에 걸쳐 정체가 예상됩니다. 네, 오가는 길 계획 잘 세우셔서 안전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